미치다 막 이런 반응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꾸 풀려 있고. 자, 우리는 언제 그 차를 마실 것인가요?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마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은 언제 할 일이니까. 자, 드링크는 그냥 마시다예요. 마시다의 뜻이 뭐로 바뀌는지 보세요. 마실 것이다로 바뀌죠. 누가다를 만들면. 그러면 마시다는 드링크였는데 드링크가 마시다가 마실 것이다 되고 싶으면 양념 좀 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양념이 뭐예요? 위리죠. 그러면 우린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양념을 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주문 중에서 뭐? 양념 쓰고 드링크의 뜻 확인. 드링크의 뜻이 뭐다? 마시다. 그럼 비 필요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실 겁니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우리가 마실 건가요? Will we drink? 문장 완성. 그렇죠. 언제? When? 우리가 마실 건가요? Will we? 무엇을? 티. 됐습니까? When will we drink the tea? 뭐라고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차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5시에 마실 것이다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신에 뭐? 그렇죠. the tea 대신에 it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5시에 마실 거야. 5. 오케이. 우리가 그것을 5시에 만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우리는 마실 것이다. We will drink 무엇을? 언제? At 5. 그럼 at 5가 5시에 라는 뜻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고? 언제랑 어울리고 it은 그차 대신 왔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30.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만들 줄 알면 영어 문장 별거 아니야. 근데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은 시에 따라서 문장, 무슨 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냐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will drink it at 5. 우리가 5시에 만날 겁니다가 뭐라고요? 그렇죠. We will drink it at 5. 계속해서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 Your dog can 뭐라고? Can be walk야? Can walk야? 왜 그래야 돼? 워크의 뜻이 뭐니까? 걷다이니까. 준호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 집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냐?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영어가 안 들리지. 듣고 따라서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나. 네가 제일 시급한 게 그건데. 오케이.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문장 완성. 얼마나 길게? 기니 뭐야, 긴. 그럼 얼마나 길게는 뭐겠어?
이거겠지. 파울아, 그냥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윌은 어떨 때 쓰는 거고 캔은 어떨 때 쓰는 건지 이런 것도 배웠는데요. 아우롱. 오케이. 이거 왜 했는지 허무하네. 그치?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 Your dog can walk.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어? 그거는 이 문자, 이 표현할 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는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니? How long can your dog walk? 소위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일단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will을 써야 될지 can을 써야 될지 막 아직도 헷갈리고 있고. will은 할 것이니 할 것이다. can은 할수 있니 할수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에게는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니가 뭐라고요? How long?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대신에 좀 원래는 my dog 대신이시겠죠. 너에게는 얼마나 걸을 수 있니? 그럼 나에게는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 근데 나에게를 쓸 필요 없이 그것은 2시간 걸을 수 있어. 이래도 되나? 그래서 my dog 대신에 is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은 2시간은 걸을 수 있어. 오케이. 양념치 뒤에 하다시 빨리빨리 넣으면 되죠.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걸을 수 있다. It can walk 2시간 동안 for 2 hours. 그래서 그것은 2시간 정도는 걸을 수 있어요. It can walk for 2 hours. It can walk for 2 hours. It은 뭐 대신 왔죠? 뭐 대신 왔어요? My dog 대신 왔죠. 그다음 for 2 hours가 2시간 동안이니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래? 그래서 일어나 쓰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long?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랬더니 it can walk for 2 hours. 2시간 동안은 걸을 수 있어.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그렇죠. 넌 만들 수 있다는 영어 표현. You can make. 그렇죠. 그래서 양념치 들어왔고, make 뜻이 뭐라서? 그러니까 be가 필요 없죠. 누가 다 만들었고요. 첫 단계, 너는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문장 완성. 뭐라고? 오케이. 자, what can you make는 what의 뜻이 무엇인데요? 너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니죠? What can you make? 계속해서 선생님이 연달아서 어떤 새로운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다 의도가 있어. 아까 전에 얼마나 오래가 뭐였어? How long이었지? 그렇죠? 두 단어가 모여서 한꺼번에 앞으로 갔어. 지금까지는 what can you make? Who are you? How
Do they play? 이렇게 한 단어만 계속 해야 돼. Why are you crying? 한 단어만 앞에 있어. 근데 지금부터는 묻는 말이 그냥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움직이니까. 지금부터 이런 표현은 묻는 말이 두 단어가 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오래된 두 단어? 바로 무슨 음식은? What food? 묻는 말이 what만 있는 게 아니고 합쳐졌어. 그래서 무슨 음식을 What food?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무슨 음식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얼마나 오래 하오롱?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동물? What animal? 무슨 채소? What vegetable? Vegetable 배웠어? 안 배웠어? 소위 안 배웠다고? 배웠죠. 까먹어서 문제지. 됐습니까? 자, 오늘도 못 끝냈어.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꼭 끝내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넘어 슈드까지 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